안녕하세요, 화비 채널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심심한 시간을 덜어드리고자 최근 출시한 모바일 게임 중에 평가가 좋은 게임들로만 탑5로 엄선하여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뱃돈 받으신 걸로 무리하게 현질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게임은 인랑입니다. 자, 평화로운 코지 마을에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숨어들었습니다. 인랑은 6명부터 최대 20명까지 다양한 인원들과 함께 게임 속 코지 마을에 숨어든 인랑, 늑대를 색출해 나가는 소셜 추리 모바일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마을 주민과 인랑 여우 등 각각의 진영으로 나뉘며 여러 미니게임들을 진행하며 플레이어 중 누가 인랑인지 맞추는 마피아 형식의 게임 되겠습니다. 인랑이 플레이어를 제거하면 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누가 인랑인지를 지목하여 찾아내야 하며 각각의 캐릭터들의 역할에 따라 미션과 스킬들이 달라지며 게임 진행에 필요한 텍스트 채팅, 음성 채팅 기능으로 플레이어들끼리 가볍게 소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귀엽고 매력적인 SD 형식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의상, 액세서리, 펫 등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들도 있어서 친구들과 여럿이서 함께 즐기기 좋은 꿀잼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게임은 서브웨이 서퍼입니다. 서브웨이 서퍼는 출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킬링타임용으로 손색이 없는 모바일 러닝 액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애니메이션 느낌의 귀여운 그래픽이 특징으로 따로 데이터 연결 없이도 오프라인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보드를 타고 영무원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보드를 타거나 아이템을 타고 장애물을 피하며 코인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점프하고 구르는 등 장애물을 회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게 꿀잼 포인트인데요. 최고 점수를 갱신해가는 재미가 있으며 기나긴 명절 기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게임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추천 게임은 가디언 테일즈입니다. 가디언 테일즈는 미국의 콩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선 카카오 게임즈에서 배급을 맡은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웅 캐릭터와 장비를 수집하고 파티를 구성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방식이고요. 스토리와 연출 등이 다양하며 콜로세움, 아레나, 길드레이드, 협동전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로 질릴 틈 없이 즐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개성있고 귀여운 도트 그래픽의 캐릭터들을 수집해 나가는 재미와 함께 맵을 탐방하고 퍼즐을 풀어나가며 컨트롤하는 손맛이 있는 게임으로 출시한 지 4년가량 지났지만 현재도 꾸준한 팬층과 함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며 단순한 육성이 아니라 어떤 능력치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캐릭터의 효율이 달라지기에 나만의 공략을 찾아나가는 재미도 있겠네요. 매번 이름만 바뀌는 양산형 방치형 RPG에 지치신 분들과 고전 감성의 도트 그래픽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추천 게임은 브로테이토입니다. 브로테이토는 프랑스의 인디게임 개발자가 PC 스팀판으로 선출시했다가 인기를 타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제작된 로그라이크 장르의 액션 게임입니다. 탕탕특공대와 유사한 플레이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공 캐릭터로 감자들이 등장하는 등 재밌는 요소들이 있고요. 탕탕특공대와 다르게 한 웨이브당 20초, 길면 90초까지 생존하는 게 목표로 한 판 한 판이 짧아서 더욱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레벨 없이 무기와 스킬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을 죽인 후 나오는 재료들을 모아서 직접 무기를 구매해가는 방식으로 소소하지만 브로테이토만의 차이점들도 분명한 것 같네요. 핵앤슬러시 장르로 적들을 쓸어버리는 손맛이 일품이며 다양한 캐릭터들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질리지 않고 빠져들게 되는 꿀잼 추천 게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 게임은 소울라이트 프리퀄입니다. 소울라이트 프리퀄은 도트 방식의 감성 넘치는 그래픽으로 귀여우면서도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간단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전사, 궁수, 폭풍술사, 소환술사, 도둑, 호위, 화염술사 등 다양한 클래스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스토리를 시작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방향키와 공격 버튼을 조작해주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몬스터들을 잡고 포탈을 타면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며 최종 맵에서 보스를 클리어하는 간단한 플레이 방식으로 특히 보스를 잡으면 고급 아이템들이 드랍되기도 해서 파밍하는 재미 또한 쏠쏠한 편입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마다 레벨업을 통해 성장해 가면서 다양한 스킬들을 입맛에 맞게 세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화려하고 액션감 넘치는 전투가 재미 요소인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가볍게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게임으로 모바일 루미큐브, 숨바꼭질 모바일, 그리고 유행이 좀 지났지만 어몽어스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상으로 설 연휴 동안 즐기기 좋은 모바일 게임 추천작 탑5를 소개해드렸고요. 구독자분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